네. 2020년 10월 31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오늘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제목은 공시지가 인상, 서울시 집권, 서울시 재집권 위한 신의 한 수다. 강남을 때리면 민주당 지지 증가하는 역설.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공시지가를 시가의 90% 정도까지 맞추고자 하는 긴 로드맵입니다. 그 사이에 재산세 변동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2030년까지 내다보는 장기 로드맵으로 한 10년 정도 바라보면서 계속 공시지가를 올리겠다, 시가에 맞추겠다 그런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공시지가를 올리면은 재산세, 취득세, 지방세는 물론이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까지 더불어 다 올라갑니다.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각종 세금이 다 올라가니까 세금 폭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당이 굉장히 불리할 것 같은데 여당이 왜 할까요? 요걸 읽어내는 게 오늘의 제 포인트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것이라면서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송석중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위원장은 공시가격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국민들은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야당을 좋아하고 여당을 싫어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게 저희 해석입니다. 자, 공시지가를 올릴 경우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사람들은요, 서울시에 사시는, 땅값 비싼 데 사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소위 강남 3구, 또 줄이면 강남 2구라고 하는 서초 강남, 그쪽에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은 세금을 내시게 될 겁니다. 지방은요, 공시지가 올려도 세금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땅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세금 크게 오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땅값이 오를 만큼 공시지가도 왕창 오를 거기 때문에 세금이 어마어마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2014년에 서울시 예산은 한 24조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6년도 아니고 5년이 지난 2015년에는 50조였습니다. 왜 이렇게 서울시 예산이 폭증을 했느냐? 간단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재산세가 지방세잖아요. 서울시에서 걷는 세금이잖아요. 덩달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세금도 올라가는 거예요. 징수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율은 그대로인데 더 세금이 많이 걷히는 거예요. 세율은 안 올려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세수가 들어왔으면 서울시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5년 사이에 서울시 공무원이 두 배로 늘어났나요? 아니면 서울시 공무원들 봉급이 두 배로 늘어났나요? 아니면 요 사이에 서울시에서 하던 일이 두 배로 커졌나요? 뭐 지하철을 닦거나 뭘 하거나 이런 토목공사 같은 것들이 두 배로 늘어났나요?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남은 돈을 어디서 썼을까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포인트. 요걸 놓치면은 대한민국 정치를 계속 헛짓게 됩니다. 청와대와 중앙정부의 세수 증가는 이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5년 사이에 더블로 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국회가 계속 지켜보기 때문에 이렇게 거둔 세금을 어디 특정한 지역을 지원하는데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보는 눈이 많고.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부산, 인천 뭐 이런 대도시인 광역시들은요, 땅값이 서울만큼은 폭등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수가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쪽은 낮죠. 그런데 우리 한 300개 되는 시군들은 땅값이 거의 안 오르니까 세수가 그쪽은 잘 안 늘어납니다. 서울만 이렇게 폭증을 합니다. 이렇게 폭증한 예산을 서울시는 어디다 쓰고 있는가 하면은 민노총, 참여연대, 전교조, 민변 이런 데 아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다 그러면 또 반발할지 모르니까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지원합니까? 정치적 유대죠. 어떻게 지원하느냐? 바로 지원하면 문제가 되죠. 서울시가 하는 사업을 위탁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요긴하게 돈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두 배나 5년 사이에 커진 이 징수된 세금을 많은 좌파 단체들이 빨아먹으면서 그 세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 정책을 펼쳤는데 탈핵을 하는 환경주의자들도 서울시 돈을 많이 빼먹고 세를 키워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청와대에 들어가서 탈핵 정책을 펴는 겁니다. 이 서울이 서울시라고 하는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는 도시가 그래서 세금이 증가하는 도시가 우리나라 좌파를 먹여 살렸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 그리고 온갖 행사가 많아요. 뭐 강남에 무슨 뭐 빛의 도로 뭐 행사 참 많잖아요.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그 대행하는 기관들이 거기 좌파 사람들이 만들어서 거기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또 많이 먹여 살립니다. 돈은 이렇게 행사 비용으로 다 날라가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사회적 기업 여러분 아시죠? 뭐 정부가 해야 되는데 수익이 별로 안 나는 사업 같은 경우 사회적 기업 만들면 정부 돈을 주는데 그런 것도 좀 하고 또 뭐 합니까? 서울시가 청년 수당, 실업자 수당이 다른 이름인데 그걸 주지 못해 앙앙불락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세금 이렇게 잘 거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지를 함으로 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3년임을 했던 겁니다. 민주당이 세 번을 끌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땅값이 서울시의 땅값이 올라갈수록 서울시는 좋아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서울시의 특이한 점이 서울시 시의원의 70%가 민주당입니다. 구청장도 대부분 민주당이죠. 따라서 민주당이 이끄는 서울시에서 쓰는 돈을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 안 하고요. 설사 야당이 막 뭐 하려 그러면 그 사람의 지역구 쪽 소관 사업 들어주면 그 사람도 조용해집니다. 서울시 예산은 차고 넘치니까 뭐 돈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빽빽거려도 협찬 몇 번 하면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문정부 실세들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휘하에서 세력을 키울 수 있었고 그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지금 좌파적인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민주당은 절대로 서울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 타계 이후에. 자, 10월 29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헌 결정을 통한 내년 재보궐 후보 공천을 권리당원, 전당원 투표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러 고심이 있었지만 공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 이번 전당원 투표는 내년 재보선 후보를 내기 위한 당헌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원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추문 사건으로 박원순 시장은 자살, 뭐 또 변사하고 또 오거돈 부산시장은 사퇴했는데 두 시장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당원에 따르면 내지 말아야 되죠.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걸 바꾸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투표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합니다.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압도적으로 개정이 나오죠. 그래서 후보를 내도 좋다는 의견이 많으면 다음 주부터 단서 조항을 당원에 넣는 그런 개정 작업을 착수하겠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민주당 당원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항에 단서조항을 붙입니다. 단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부정부패 사건으로 민주당 공직자가 사퇴를 했더라도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당원을 바꾸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은 반발을 했죠. 여성단체의 연대체인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과 부산시장이죠.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10월 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 반성 없는 당원 개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조항은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에 대한 당 차원의 성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며 이러한 손바닥 뒤집기에 분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젠더 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민주당이 공지한 전당원 투표 제안문을 빨간펜 첨삭 형식으로 규탄했습니다.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주장에 충남, 이건 안희정 씨를 얘기하죠. 부산, 오거돈, 서울, 박원순 세 명의 자치단체장의 성범죄 이후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였는가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글쎄 뭐 저희 잘못된 판단일지도 모르지만 여성단체를 저는 정의연이라고 보는데 윤미향 씨가 이끌었죠. 윤미향 의원님이죠. 의원님이 이끌었죠. 비례대표로 민주당에 들어가 있죠. 그러한 윤미향 씨가 정의연을 이끌었던 윤미향 씨가 민주당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성계의 다수는 민주당을 저는 지지한다고 봅니다. 말로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표찍으로 갈 때는 거의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지금 남산에 가면 위안부 할머니 기린비가 있는데 그 기린비를 누가 세워줬어요? 정의연도 모집했지만, 모금했지만은 서울시가 상당히 땅을 주고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왜? 아까 말한 대로 박원순 씨가 이끌던 시절에 서울시는 예산이 펑펑펑펑 늘어났기 때문에 온갖 좌파단체를 다 지원했습니다. 서울시하고 좌파단체는 짝짝꿍이에요. 아삼육입니다. 여성계하고 서울시는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이 타계해서 상속세로 뭐 10조를 내니 11조를 내니 뭐 11조로 봅시다.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2020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513조였습니다. 그럼 11조가 얼마냐? 대한민국 예산은 2% 정도 됩니다. 이건희 회장 타계로 대한민국 정부는 전혀 애쓰지 않았는데도 2% 세수 증가를 했어요. 2%포인트. 엄청나게 증가한 거죠. 자, 부자를 상대로 한 이러한 징세는 아주 편리합니다. 다수인 서민들 돈 안 받아도 되니까. 그죠? 공시지가 인상은 세율을 올리지 않고 하는 증세거든요. 그것도 서울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을 빼갖고 서울시가 쓰니까 얼마나 줘요. 서울에도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금 올리다 보면 부자들이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대기업들이 외국으로 본사 올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사를 한다고 하는 소상공인들 등의 상당수는 면세점 이하입니다. 세금 안 됩니다. 그분들이 세금이라고 하는 전화세, 수족세 얘기하는데 그건 요금이죠, 요금. 네.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세금 내는 건 많이 내는 건 대기업들하고 부자들, 개인으로서는 부자들인데 거기서 받는 세금 가지고 또 월급쟁이들 세금 가지고 복지정책 펴는 게 정권이거든요. 생색은 자기들이 내죠. 누구 딴 사람들 돈 걷어가가지고. 근데 부자나 대기업들이 거들먹거리는 게 보기는 싫죠. 저기도 눈꼴, 저도 보기엔 눈꼴 시리고. 근데 거만하다고, 그자들이 거만하다고 배를 갈라버리면 그들이 갖고 있는 황금을 빼먹자고 갈라버리면 황금 낳는 거위를 배를 갈라버리면 더 이상 황금을 안 낳죠. 그래서 적당히 보기 싫어도 그들을 허용해 주는 건데 그걸 완전히 끊어내려고 하는 게 문재인 정권인 거죠. 자, 대기업은 어쨌든 크게 노는 거니까 글로벌하게 노니까 과감하게 투자해서 수익을 증가하게 하고 국내 경기를 살려서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대기업들은 온갖 이재용 회장 뭐 자꾸 어떻게 기소하려고 그러고 뭐 계속 돈 뺏어내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재난지원 같은 복지책 줘갖고 언제 국정을 이끌 겁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원래 없는 겁니다. 코로나 정부에서 공시지가 인상하고 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이렇게 바꾸는 규정하는 그 의미를 읽어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읽어내지 못하니까 대한민국은 맨날 제자리 도는 다음 쳇바퀴 국가가 되는 겁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서울시장이 변사해도 서울시민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게 박원순 시장을 변사 사건을 조기에 종결 짓고 조사도 안 하고 밝히지도 않았고 서울시장 장으로 문재인 정권이 치러졌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국가 돌아간 것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이 있게 되면 국가는 제대로 못 들어가고요. 그런 사람들이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퇴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 저희 민주당에서 공시지가를 시가에 근접하도록 올리겠다. 세금폭탄 때리겠다 하게 되면은 국민들은 저항할 것 같은데 그 반대가 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지금 당원 당규를 바꿔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또 이깁니다. 네. 이 야당은 매번 집니다. 그럼 우리는 또 진보파를 많이 키워주고 또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만 토로하는 국민이 되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우리 국민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거를 읽어내야 진짜 시민이란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